자, 오늘 웅지는 빨강색이고요. 마치 그 이제 연승을 좀 하고 싶은 삼성전자 칸에게 정지라고 하는 듯한 신호. 빨간색, 그리고 허영무 선수의 삼성은 파랑색입니다. 네, 김유진 선수의 기세가 너무 좋고 경기력 또한 좋아서 최근에 이 6승 2패라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김유진 선수가 그 패배한 경기도 좀 돌아보면 상대방의 올인성 초반 전략 이런 거에 무너지는 모습만 제외한다면 정말 뭐 중후반 가선 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김유진 선수거든요. 예. 예, 그런 김유진을 상대로 허영무 선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왔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 김유진 선수의 수정탑 위치가 왜 이 지역에 지어져 있느냐. 네. 송병구 선수나 아 그쵸. 예, 지금 이 게임 연출이 짚어주고 있는 이 지역에 한번 몰래 탐사정이 들어와서 수정탑 짓고 차관 러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 팀의 같은 선수인 허영무다 보니까 예, 김유진 선수가 초반 수정탑 위치부터 많이 신경을 쓰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지나가는 경로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수정탑을 세워줬고 관문 소환하면서 나가고 있는 김유진 선수의 탐사정입니다. 네, 최근에 뭐 EGTL의 박진영 선수도 그렇고 초반 탐사정으로 상대방의 구석진 자리에 사각지대에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러쉬 원래 나쁜 짓 원래 구석에서 아주 나쁜 짓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가 많기 때문에 좋은 짓, 팀을 위해서는 좋은 짓. 네. 그리고 하물며 그 어윤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야에 들어왔었는데도 네. 끝까지 제대로 정찰하지 못하는 양 선수의 이런 수정탑 위치라든지 예, 뭐 탐사정의 움직임들 모두 상대방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반응할 태세를 갖추고 나왔습니다. 네. 자, 모든 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있는 두 명의 선수고요. 그리고 뭐 현재까지는 별다른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시야를 밝혀주고 있는 김유진 선수. 관문은 완성된 김유진 선수. 네, 김유진 선수는 투게스를 좀 빨리 올리면서 빌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인공제어소와 이제 게스. 반면에 김유진 선수는 일찌감치 게스. 그리고 허영무 선수도 게스 앞서서 파고 있었죠. 네, 정찰도 느지막히 가면서 추적자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정찰을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까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드가 좀 이제 조금씩 갈리네요. 아 갔네요. 네 여기 네 투간문 네 이 이후에는 문제 황현에 올려주면서 전멸 추적자로 가닥을 잡을 듯한 양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네. 원관문만 좀 유지하면서 로봇공항 시설 좀 빨리 올리고 불멸자 혹은 관측선 뽑아주면서 맞춰가는 플레이를 한다든지 네 지극히 수비적인 태세로 먼저 돌입하기보다는 관문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센터 지역에 적극적으로 병력 움직임을 행해보겠다라는 네. 생각을 양 선수 모두 다 하고 있는 듯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뭐 두 선수에게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다시 이제 정착이 나서 따고 돌아오고 있는 김유진 선수의 일꾼과 그 한번 지지고 볶는 네 김유진 선수 네 보통은 이제 평소에는 연습 시에는 이제 저렇게 탐사정 집에 가는 것도 잘 안 믿거든요 선수들이. 네. 다른 지역에 이제 탐사정이 뭐 수정탑을 짓는다든가 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차간 러시도 많이 하니까요. 네. 너 집에 가는 거 맞아? 위치 확인 서비스 한다. 네. 커플 각서 뭐 이런 거. 네. 다 둘러보고 있죠.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아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깨지는 팀이래요. 커플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로봇공항 시설까지 네 로봇공항 시설 네 김유진 선수가 조금 로봇공항 시설이 조금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빠른데 일단은 네. 뭐 허영무 선수도 뒤늦게 로봇공항 시설 따라오면서 불멸자 관측선 조합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전진된 수정탑 몰래 있는 수정탑 이런 것들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초반 상황이에요. 네 빌드 타임이 절반 정도 와 있는 허영무 선수의 수정탑이었고요. 수정탑이 다섯 쪽에 김유진 선수가 수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신을 먼저 생각하네요. 네, 아직까지는 뭐 관측선이나 이런 건 안 보이고 로봇 공학 지원소가 갑니다. 그리고 관문 하나 더. 네, 김유진 선수 수정탑의 위치까지 11시 5시 똑같은 그렇죠 위치에 있고요. 여기서부터 좀 갈리죠. 허영무는 멀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유진은 네. 거신을 찍으면서 네, 지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영무 선수는 앞마당에 연결체를 소환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일단은 3시 쪽에 머물러 있는 김유진 선수의 탐사정이 있고 수정탑을 여기부터 차근차근 5시와 3시 쪽 반시계 방향으로 소환을
해나가나요? 네, 김희준은 지금 멀티를 할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네, 거신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주면서 네. 네, 관문 3개 되고 거신 하나 되고 그러면 그 뒤부터는 3차관에서 계속 광전사와 추적자 찍어주면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3시 지역까지 수정탑을 만들어놨는데 허영무 선수는 봤어요. 확장을 봤자 올드커니 봤고 허영무는 못 봤죠. 못 한 봤죠. 왔다 갔구나 이거 못 봤어요. 관측선으로 지금 보긴 하지만 거신이 지금 나 빨리 나왔기 거신? 때문에 확장 없고 거신이네. 네. 역장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연결체. 아 취소. 네, 이거는 옳은 판단입니다. 네. 네, 어떻게든 불멸전 추가하면서 언덕 쪽에서 막으면서 추후를 도모해야지 앞마당 연결체 지키려는 욕심을 부렸다가는 뭐 어떠한 식으로도 지금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어쨌든 거기다 돈을 한번 썼다가 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 늦어지는 큰 피해라고 볼 수는 없는 네. 상황이고 네. 문제는 이 김희준 선수가 어 이거 좋아요 형. 와 광전사 돌찌르기. 네네네 이건 좋죠 이건 좋죠 이건 좋죠. 광전사 돌찌르기 집 지키던 병력들이 다 집 나갔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 네. 일단 보완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김희준 선수 거신이 추가가 됐고 파수기가 아래쪽에서 예 여차하면 이제 상대방 불멸자도 있고 추적자도 있고 언덕 쪽에 역장이 언덕 쪽에 이제 소방 배치면서 방어를 하면은 뚫지를 못하니까. 상대방이 돌아오는 병력만 이게 방어하면서 이 아래쪽에서 계속 역장 치면서 방어하게 돼버리면은 허영무 경기 끝날 때까지 못 나올 수 있거든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급한 마음에 모든 가스를 불멸자에 지금 투자하는 바람에 거신 나오기까지 시간이 있고, 네. 김희준은 계속해서 역장으로 아래서 시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지켜주고, 네, 거신이 진짜 컨트롤 실수가 너무 컨트롤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은 잃기도 힘들고요. 그거 네. 업그레이드 됐죠. 그러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상대가 가둬놨으니까 자기는 그런데 여기서. 11시에 있는 수정탑에서 병력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근데 김희준도 알아요. 한번 왔죠. 왔었기 때문에 밖에 있구나 수정탑이 하나. 네 어딘가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고 거신 죽이면 이거 좀 압박이 심해지죠. 불멸자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버틸 수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데 이곳 빨개졌고요. 문제는 허영무가 상대방의 안마당 멀티를 알면서도 나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긴 사정거리를 활용해서 지금 불멸자도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네 자 파수기 조금 하나씩만 그냥 추가하면서 네, 거신 나왔기 때문에 허영무도 이제는 나갈 수 있는데 자, 이건 좋죠. 눈치를 일단은 광전사가 왔어요. 탐사정 이거 빼야 됩니다. 네 이거 저 적당히 그냥 부겨주다가 빼야지. 이거 부르도처럼 그냥 부겨서 싸우다가는 탐사정 되게 많이 잃을 수 있어요. 자 계속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방팩 이건 피해가 좀 많고 일꾼 수 12. 예, 네, 더 이상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김희준 선수도 그렇죠. 27대 18이에요. 예, 네, 이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고 앞마당 연결체가 완성이 되고 앞마당 연결체에서도 탐사정을 소환하기 전까지는. 이거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좋아요. 왼손을 뒤춤에 감추고. 네, 더 이상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김유진도. 네. 네, 어쨌든 허영무 선수도 이제 거신이 안에 나왔기 때문에 상황 잘 보면은 앞마당 쪽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자, 관측선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광전사 하나가 자, 셋이 왔다가 서로 자 이제 수비하는 병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이제는 빼네요. 자, 그런데 일꾼 수는 줄었습니다만 김유진 선수는 확장을 가져가고 있고. 네. 분명히 차이는 벌릴 수 있죠. 네. 예, 미네라는 둘째 치고서라도 가스에서 차이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민주 선수가 힘을 받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 돌아오는 광전사를 중간에 잡아먹기 이거 괜찮네요. 추적자가 예 유인책이었습니다. 네, 유인책이었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허영무 선수도 그냥 마냥. 상대방이 아래쪽에 있는 병력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으면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을 텐데 상대방 일꾼 좀 잡아주면서 그나마 좀 일꾼 숫자를 맞춰놨습니다. 네, 그리고 허영무 선수도 확장 가져가고 있어요. 네, 나쁘지 않죠. 뭐 굳이 무리해서 이 공격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거친이 새기고 허영무 선수 불멸자가 많다 한들 지금은 무리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에서만 끝나야 돼요. 자, 한번 찢어주고 일정사견이. 예. 자, 일꾼 숫자도 어느 정도 따라온 김유진 선수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적진 앞에서 진을 치기 시작하고 있는 불멸자와 추적자와 그리고 광전사. 네. 계속 유닛 생산에 돈 써라 이거죠 지금. 네. 네. 자 그래서 전진 수정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광전사 셋이 열심히 뛰어가면서 그 사이에 추적자 하나 잡아먹고 광전사가 일꾼 하나 잡아먹고 요렇게 됐습니다. 네. 13과 1. 그렇습니다. 뭐 김유준 선수의 초반 그 거신을 빨리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예상보다 상대방에게 압박 들어갔던 플레이가 잘 먹혀들었기 때문에 네, 허영무 선수가 좀 수세적으로 몰려 있었지만 광전사가 돌아오는 플레이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엇비슷합니다. 이제 좀 네. 엇비슷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네 김유준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건 분명해요. 거신도 네. 초반부터 잘 쌓아놨고 앞마당 투캐스도
조금 더 빨리 캐면서 로봇공학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집정관 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찾고 있죠, 수정탑? 네, 성가신 위치에 있는 수정탑을 일단 깰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김준 선수는 예상 외에 상대방 그 강전사 난입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이 자신이 좋은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식으로 11시까지 좀 먼 원정을 떠나면서 모래 수정탑 파괴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방어를 위해 선택을 해주고 있는 김희준 선수, 아직까지 두 선수 모두 업그레이드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개의 로봇광을 치서 올려주면서 허영무 선수는 거신의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장은 김희준 선수가 거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투캐스를 채취하기 전까지는 허영무 선수도 버텨내야 돼요. 그런 플레이가 바로 이제 몰래 수정탑을 지어주면서 광전사를 계속 흔들고자 하는 허영무 선수의 플레이인데. 네. 지금까지는 잘 먹혀들었거든요. 예. 아, 좋은데요. 자, 요렇게 몰래 수정탑에서 계속해서 상대를 좀 성가시게 하고 있는 한 마리는 하나는 한 기는 지금 앞마당 쪽으로 내려갔어요. 네. 여기서 하고 앞마당 쪽에서 일꾼을 몇 치나 잡았을까요, 이 친구는? 자, 예, 토스전에서 자유의 날개에서의 토스전은 거신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거신 싸움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흐트리게 할 수 있는 것은 광전사의 게릴라 플레이가 항상 섞여줘야 된다. 예. 하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수정탑을 이제 원천 봉쇄합니다. 하지만 6시 지역에 수정탑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영무 선수도 잘 찌르고 들어갔었는데 초반에 좀 휘둘린 거 제외하면 김민주 선수도 되게 잘 먹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기사단 기록 보관소와 관문 등을 차근차근 늘려주고 있는 김민준 선수, 그리고 돌진업. 네. 김유준 선수에게 선택권이 많습니다.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기에도 김유준 선수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두 개의 로봇공학시설을 올리면서 거신의 숫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 네. 초반부터 김유준 선수도 거신을 잃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죠. 예, 당분간의 싸움에서는 두 개의 로봇공학시설을 올린 효과를 허영무 선수는 보기 힘들어 보이네요. 자, 전진기지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유준 선수. 게다가 집정관이 추가가 되는 김유진. 네. 아, 좀 싸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듯 싶은데요. 네, 수정탑 여기저기 세워놓으면서 빠른 병력 충원을 일단 준비를 해놓고 있고, 업그레이드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들어가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관측선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의 병력이 언제 나오나, 어디로 나오나, 병력 조합은 얼마나 되나 이런 거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병력의 조합 면에 있어서 김민주 선수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예. 물론 불멸자라는 상대방이 없는 유닛을 3개나 가지고 있는 허영무 선수긴 하지만. 자, 6시 지역의 몰래 멀티를 김민주 선수가 하려고 그러자 바로 파란색 광전사를 파병시키고 있는 허영무 선수입니다. 네, 이런 플레이 좋죠. 좋습니다. 네. 병력 다 돌아오나요? 이게 경기 끝날 때까지 나와야 돼. 경기 끝날 때까지. 허영무 선수는 경기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상대방을 휘두르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자, 돌진. 자, 5시 쪽에 그 수정탑, 예, 봤네요. 네. 아니, 예, 여기서 5시 방향. 예, 우리 게임 연출을 제가 속였네요. 예. 일단은 뭐 어쨌든 예. 나와 있는 수정탑은 거의 다 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신을 꽤 모아놓고 있는 허영무 선수. 네. 광전사의 숫자가 일단은 김민주 선수가 많고, 예. 예, 돌진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집정관도 있고요. 네. 그게 광전사가 상대방의 거신에게 잘 달라붙는 상태에서 집정관이 거신의 이제 화력도 받아주면서 화력 지원까지 해준다라. 이랬을 때 김민준 선수의 승리가 지금까지는 점쳐지거든요. 예. 집정관 숫자가 많아요. 꽤 갖추고 이제 한 번 정도 교전을 선택하나요? 아직은 돌진 업그레이드는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허영무 선수가. 네, 거신 숫자는 얼추 잘 맞췄는데 허영무 선수가 잘 따라왔는데.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로봇공학 시설이 하나가 더 많다는 것이 상대방보다 거신의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지금 싸워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 분광기를 돌리는 거고요. 차원 분광기가 빠져나간 것을 봤습니다만 팔이 짧아요. 많이 짧죠? 네. 추적자가 아예 없는 상태. 자, 수정탑 여기에 여기 있네. 수정탑이. 네. 일단은 무시하고 벽 타고 갑니다. 좀 흔들고 싶은데 허영무는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김유진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집정관. 네. 김유진 선수도 이제 들어가나요? 자, 소방패 키고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광전사가 너무 자, 많은데요, 김유진. 그리고 돌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정관도 많고요. 집정관 지원석 해주고 거신 지원석이 아, 김유진의 이거. 파워. 예, 집정관의 파워. 아, 밀리는 그림인데요. 네, 허영무의 거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유진 경기력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한 방에 자 차원 분광기 가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결정답니다. 지진. 완벽합니다. 네. 네. 초반부터 그 벌려놨던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나가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 김효진 탁월하네요. 자, 김효진 정말 훌쩍 성장해버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허영무에 어떻게든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광전사를 흔들기 위한 그런 노력도 김효진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대처를 해나가면서 역전의 네. 여지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준비해온 빠른 거신 이런 플레이가 허영무 선수의 예상보다 빨랐었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를 좀 패닉 상태로 만들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광전사에 좀 초반에 휘둘리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